장마 좀 이렇게 긴 장마는 또 처음 본 것 같아요. 서울 살면서 보통 3주면 끝났는데.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그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좀 받았고 이제 드디어 고민이 시작되신 것 같아요. 거기 그 중에서 그 주제를 제안을 해주셔도 돼. 만약 이거는 건강과 건강가정, 한부모, 가정, 또는 단일가정, 이를 지원하는 주제에다 생각하시면 하셔도 될 것 같고, 어디 가시죠? 클리커가. 제가 내려야겠죠. 네. 클리커로 잘 안 내려. 네. 그, 지금, 대화를 안 해도 이렇게. 이게 맞는지 몰라. 놀라워. 이게 지금 리스트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동안 한 거. 보면 큰 주제가 네 가지였죠. 접속적, 다양화의 접속법, 강점 찾기, 그 다음에 청소년, 그 위기 청소년 이해하기, 그 다음에 학교 폭력 여러 가지. 이렇게 네 가지의 주제였는데, 이거를 다 다루다 보면 너무 방만할 것 같아서, 지금 막 정확히 얘기했어. 리스트. 소주제, 가령 나는 그때 그 소통하는 법에서 칭찬하는 법에 내가 좋은 사례가 있다. 이게 지금 뭐 평가받고 이런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디어를 막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요만한 그 스노우볼, 그러니까 운동이를 들였으면 이거를 선생님들만의 그 향기, 경험, 인생 사례, 자녀와의 사례 이걸 덧붙여서 우리가 공동 재산인데 제가 공동 강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 내놓으시고 그래서 아 저런 아이디어도 있구나 하는 거를 느끼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이 중에 한 단어를 키워드로 잡으세요. 그 기왕이면 아 나는 저 주제로 하고 싶다 하는 게 있으시면 그걸 보셔도 됩니다. 오늘 검색하고 앱으로 자료도 만들고 하는데 그것이 전부 이거 가지고 지금 나눠드린 종이에도 일부 있죠? 다문화하고 한모를 당연히 여기 지금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요 핵심 사업이니까 나는 다문화를 주제로 강의를 할 수 있겠다 싶으시면 다문화로 검색하셔도 되고 또 한부모 가정지원을 주제로 강의가 가능하다 싶으시면 오늘 한부모로 주제 검색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좀 허풍을 좀 쳤죠? Before and after. 근데 이게 자료 검색이 아주 정말 깨알 팁인데 이거 알면 이게 그냥 정말 대박이 나요. 그 팁들을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고르셨나요? 여기 지금 나눠드린 분의 이 주소 댁에서 계신 그 우리 선생님들은 이쪽 위에 잠깐 주소 좀 보여주세요. 여기 CAT21/1477이 밴드에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밴드에 들어가셔서 링크 걸리면 이게 이렇게 나오니까 댁에서 하실 때도 내가 다음 주에 실습할 때 지금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으셔도 이 인터넷 시대에 너무 정말 방대한 자료들이거든요. 골똑히게 싹 빼는 방법을 제가 이번 시간에 1477이 못 보셨으면 또 답 그 채팅창에 이렇게 질문 주세요. 오늘은 실습이기 때문에 하나를 놓치시면 줄이 좀 꼬여요. 주제 선택하세요. 내가 다문화를 선택해서 계속 다문화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내려가시겠습니다. 첫 번째 휴대폰에서 구글 네이버 주로 쓰시나요? 구글 쓰시나요? 네이버 쓰시는구나. 네이버는 이제 앞으로는 좀 구글을 좀 활용을 해. 왜냐하면 전 세계의 방대한 자료를 다 카운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구글 검색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만 딱 안내해 드릴까요? 이 세 가지만 알아도 전 세계의 자료를 선생님 컴퓨터에, 선생님 휴대폰에 다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는 구글 휴대폰에서 구글 여세요. 저도 참고로 알겠습니다. 네이버에서 구글로 안 들어가고 구글 앱을 받는 게 좋죠. 아, 구글 앱을 굳이 받으실 필요 없고 구글.com에서 아, 네, 웹페이지에서 가셔도 됩니다. 네, 구글에 가셔서 여기에 지금 지금 78 강의 제목을 정하셨나요? 다 정하셨나요? 네, 네. 근데 여기서 검색할 때 단어 하나가 아니고 단어 두 개 이상일 때에는 양쪽에다 격다운표를 찍는 게 포인트입니다. 인터넷 중독 이렇게 그냥 검색을 해버리면 중독과 관련된 것도 다 나와.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들어가는 주제로 검색해라 할 때 인터넷 양쪽에 격다운표를 찍습니다. 이거는 학부모 연수 가서 저는 학부모님들도 이제 아, 이 앱이라든지 SNS 활용 능력이 커지면 자신의 삶도 행복해지고 또 자녀의 학습을 도와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담을 찍는데 이렇게 안내를 해주십니까? 어구일 때는 양쪽에 뭘 찍어라? 법담표 딸랑딸랑 법담표 다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함께 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딸랑딸랑 어구일 때는 뭐예요? 딸랑딸랑 양쪽에 뭘 찍어? 법담표 찍는 걸 습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키워드로 구글에서 어구가 아닐 때는 굳이 적당표를 찍으실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차이가 없는데요? 네? 차이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적당표를 찍는 거하고 아, 아니 이거요? 네. 저 어구일 때? 네. 어울 때 제가 자녀 칭찬을 네. 가지고 찾았거든요. 네. 근데 겹단표를 찍어서 뜨는 거하고 겹단표를 안 찍고 뜨는 거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좀 지나가 아, 밑으로 내려가면 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름에서 연산자라는 건데 다시 꼭 골자로 플러스 연산자 마이너스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 우리 여기다 딸랑딸랑만 해라 하자. 근데 왜 구글이냐면 이 인터넷 중독 인터넷 중독이란 자료만 가지면 우리나라 자료밖에 활용합니다. 근데 구글에서는 전 세계의 자료를 활용합니다. 단 영어로 해야 돼. 근데 아, 나 영어 못하는데 아, 짜증나네. 이 대목에서 막히네. 그럴 필요가 없죠. 저도 이거 씁니다. 앤디.네이버.com 영어 네이버 영안 사전 저도 이거 이용해요. 네. 그러면 인터넷 중독을 여기 가서 치시면 이게 영어로 보여집니다. 인터넷 디프레션 또 청소년 우울증 그러면 티네이지 디프레션 이렇게 해서 어울 때도 역시 어울니까 양쪽에 덥다운표 찍으면 전 세계에 잘 전 세계 영어를 찍으면 영어로 나오잖아요. 네. 본문이 아, 여러분 영어로 나 번역도 돼요. 구글 번역이요? 그거는 제가 우리는 그 제가 학교 선생님들한테 그런 얘기 뭐냐면 제가 이제 가르친다는 교훈을 버립니다. 검색해보면 다 나오면 되고 해적도 다 되는데 95% 이상의 정확률을 보여요. 구글 번역기가. 네,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다음 가겠습니다. 저의 오늘의 비기는 이겁니다. 어쨌든 파워포인트를 좀 해보고 싶다. 그렇죠? 그 파워포인트를 찾는 방법인데 구글의 공식이 이렇습니다. 원하는 제목하고 한 칸 뗀 다음에 파일 타입 땡땡 땡땡 콜론 그리고 PPT PPT는 뭐예요? 파워포인트죠. 파워포인트 잡죠. 원하는 제목 파일 타입 땡땡이에요. 땡땡 요거 필요. 그래서 PPT 그러면 PPT
스크립트 파일만 검색이 돼요. 네, 검색해 보실까요? 검색창에다가 구글 검색창에다가 ADHD 혹은 인터넷에 등록하고 파일 타입 네, 댁에서도 좀 실습해 보시고 문제를 내려받아 보세요. 오늘 과제들입니다. 대학교 같으면 이거 가지고 과제 내고 출석 체크하고 그래요. 일타 이게 글씨가 한 글자만 틀려도 오류가 된대요. 제가 봐드릴게요. 파워포인트 두 개의 파일을 내려받으세요. 댁에서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운전하듯이 뭘 필기하고 하지 마시고 자꾸 반복해서 아무것도 안 되는데 아, 격다운표 양쪽에 이거 이건 빼버리세요. 여기 이거는 예시예요. 예시 이걸 다쳐버리면 이 말이 들어간 그런 몇 페이지 없거든요. 요건 요거 합대세요. 요 제목에는 붙이셔도 돼요. 인터넷 중독 적당한 때 찍으면 돼. 근데 여기는 찍으시면 안 되죠? 됐나요? 왜 안 될까요? 인터넷이 와이파이. 그렇지. 모르지. 이게 처음 나왔을 영어로 나왔는데. 또 스트레스 내가 영어 써놓고 시작하고 싶은데 또 영어가 나왔다 이럴 때 방법 알려드릴게요. 구글로 잠깐 보세요. 네. 자 여기 화면 좀 봐주세요. 네. 어떨 때는 전 세계 자료가 필요하고 어떨 때 우리나라의 자료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영어로 괜히 내가 다시 잘못 들었다 이랬어요. 그래서 자 여기 ADHD로 한번 검색을 하겠습니다. ADHD 검색을 했는데 이게 어이구 세상에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어 1억 1,600만? 행복하세요? 네. 아니죠. 못 찾으면 못 찾으면 너무 많아. 과다한 영문 스트레스로 이걸 여기서 도구를 한번 볼까요? 언어를 여기 지금 이게 모든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ADHD가 전 세계의 화두인데, 그죠? 근데 여기서 모든 언어를 하지 말고, 한국어의 블루시. 한국어의 블루시. 불러보세요. 오케이. 그리고 그렇게 하고, 저 뒤에다가 파일 타입 PPT라고. 한번 띄고, 그러면, 타입이 붙여야 돼요. 파일하고 타입이 붙습니다. 콜론 땡땡 일단 하고 PPT 자 두 개를 됐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ADHD 정보 중에 파워포인트 중에 누가 만들고 우리나라 사례 어디를 돌려라? 도구 언어 그래서 대개서는 모든 언어로 하는 거구나 한국어. 자, 두 개 다 내려받으신 분.
한국 드려요. 스티커 하나. 네. 하나는 한국어로 되고 하나는 영어로. 어, 네. 네. 내가 받으셨죠? 네. 뭐 같은 네. 거지? 네. 두 개 다 내가 받으시고. 거기서 따도 이게 좀 엑스. 왜 이건 되는 거야? 왜 안 되지? 됐어요. 그 나온 거네. 다 알아. 다시 도전. 내가 해볼게. 혼자서는 안 될 거야. 네. 나는 이거 읽는데 도움을 하는 데가 이걸 보내셔야 되지. 아, 차라리 도움부가 없게. 뭐 이런 건 불렀어요. 이렇게 남기면 안 되고 검색하고 소리가 안 돼요. 이렇게 이건 제가 모양새가 있어요. 아, 한국어. 오케이. 한국어. 한국어. 그건 제가 알게 됐어요. 대기 사시는 선생님들은 질문 있으면 채팅으로 질문 주세요. 자료가 없을 때는 격단 표를 해제하는 것도 방법이네요. 이거 두 개예요. 네. 다음으로 네. 네. 이게 그 강사 생활을 하면서 이게 절대 중요한 거예요. 왜냐? 그 파워포인트 일일이 만드는 거 그거 문어동입니다. 그죠? 텍스트 같은 거, 이미지 같은 거. 이런 방법도 근데 사실 여기에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거기 네. 파워포인트가 있어. 네. 그걸 내가 써도 돼요? 저작권. 그걸 제가 써도 돼요? 파워포인트? 예, 네, 지금 찾은 거. 예를 들어 자녀 성장, 자녀 칭찬으로 네. 파일 타입도 PPT 찾았어. 그랬던 두 개, 뭐 세 개,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마음에 들어. 네. 근데 제가 써도 돼요? 그거는 뭐 비영리이고 어. 그때 어디서 출판하고 이러지 않으면 네. 네, 그 사용할 수 있죠.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일기 전용으로 다 되어 있는
차에 우리가 사용하시는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 전용으로 나. 느낌 전용도 있고. 네. 그 이제 그 사람 스타일, 올리는 사람 스타일인데 저는 그냥 다 그냥 수정할 수 있게끔 올리는 거죠. 도구에 들어가 보면 네. 도구에 들어가면은 이게 사용자 권한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네. 써도 되는지 네. 아니면 사진 같은 경우도 네. 쓰면은 저작권을 걸리는 건지 그거를 네.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저작권은 좀 이따 설명드리려고 다음 시간에 네.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상당한 집중을 보고 했죠? 네. 그 다음에 이쪽 이미지 검색 가겠습니다. 아무래도 파워포인트를 만드실 때 네, 잘 되어 가시나요? 저기 채팅 창 좀 한번 열어봐 주시죠. 네. 네 지금 찾아서 보고 계시네요. 아 그래요? 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미지 검색인데 네, 여기 이제 파일 타입 PPT라는 말이 있으면 안 되고 지워주시고 그냥 지금 검색하셨던 걸로만 갑니다. 이미지를 검색하셔 ADHD로 이미지 검색해 주세요. 여기 역시 한글, 언어가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자료도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준비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저작권이 확실히 문제가 됩니다. 네, 여기 설정인가요? 도구 눌러서 사용권, 도구 눌러서 사용권 이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상업적 용도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수정 후 비상업적 용도로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 두 가지 해당하면 뭐 안심하고 쓰셔도 되고. 우리나라는 좀 폐쇄적이에요. 여기 바로 보니까 외국에서 많이 근데 위키피디아 이미지들은 저작권 풀이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뭐 익숙해요. 저작권 관련된 얘기만 말씀드렸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미지 중에 움직이는 이미지들이 좀 있잖아요. 인터넷에서 검색하다 보면 그것을 검색하는 비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애니메이트 아까 페이지 아까 그 페이지 네이버 페이지 네, 여기 보시면 움직이는 이미지를 검색한다. 그게 바로 이 검색어가 애니메이티드 GIF 이런 움직여 그러니까 그 PPT를 만드실 때 빨리 찾을 수 있죠. 여기다가 애니메이션 하는 그 단어죠. 애니메이티드 한 칸 띄고 GIF 움직이는 영상들의 이미지 확장이라 GIF 그러면 이제 이미지 탭에 가셔서 강의할 주제로 관련된 거 네 개를 모두 내려받으시는데 세 개는 그냥 이미지이고 하나는 반드시 움직이는 이미지로 검색해서 내려받으세요. ADHD. 네. 맨 뒤에 맨 앞에? 아니 거기다 꼭 만드시고 앞에다가 ADHD. ADHD와 관련된 움직이는 이미지를 검색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자, 그 눌러보세요. 그러면 다 움직이진 않을 거고요. 눌러보세요. 오, 재밌게 이렇게 움직이죠. 네. 파워포인트 만드실 때. 다음. 아, 됐죠? 다운로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운로드요? 네. 그래서 이 화면에서 여기다 걸 인지 거 되고 저 다른 이름 네. 다른 이름으로 핸드폰에 네. 네. 그거 아마 꾹 누르는 아, 이게 네이버 꾹 눌러서 하면 되지.
네 개의 이미지를 제공해주세요. 다음 시간 이어지는 F형 수업에서 이 네 개의 이미지를 활용하실 거예요. 선생님, 네 개를 내렸어요. 아, 네 개. 자, 오늘 이미지 4개 내려가는 것까지가 오늘 1교시고요. 이 댁에서 보시는 분들은 더 힘드셔요. 그래서 30분 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4개 내려받으시면 휴식을 취하세요. 4개를 동영상으로 사진으로 GIF 다음 시간에 그걸 만들 거고 지금은 정지된 이미지도 좋고 움직이는 이미지도 좋고 4개를 내려받으세요. 이제 오늘 배우신 것을 응용하시면 인터넷 검색에는 달인이 되실 수가 있어요. 움직이는 이미지 하나는 꼭 내려받으셔라 할 뜻이에요. 다른 의미 없어요. 움직이는 이미지를 내려받으실 수 있다. 그러면 그 네 개는 제가 그냥 오늘 주제 10개 그냥 아무거나 택해가지고 선생님이 택한 주제. 나는 어떤 걸 실습을 하겠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하나씩 검색하고 내려받고 각자 주제에 맞는 거 좀 네, 각자 네. 실습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엄밀하게 말해서 하늘 아래 세운 것은 다 편집인 거죠, 그죠? 그냥 저는 저작권 같은 소리로 안 하는 게 아니 내가 오리지널로 툭 떨어져서 생긴 아이디어가 어딨어. 진짜 편집한 거지. 그럼 PPT 같은 거 전체를 다 다운받아서 쓰기는 저작권은 문제도 있을까? 어느 문제도 있고 PPT만 복사해서 내 PPT에 넣을 수 있나요? 그렇죠. 뭐 방송도 성분을 허용하는 인용한다는 공부가 있어야 되고 네. 인용했다고 출처를 밝히고 그렇죠. 출처 밝히고 그리고 다음주에는 원자자한테 허락도 받고 네. 네. 저희는 공동작업을 해야 되니까 센터의 차원에서 저작권 확인을 하고 다 내려받으셨죠? 네. 예, 쉬세요. 여기 잠으면 내 파일도 들어가요.
이미지 하거든요. 네, 이거는 뭐로 생각을 내가 다운받아서 이런 거는 번역해서 그거 이제 파파고라는 어플이랑 뭐 파파고들이 파파고에서 긁어서 네,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한국어에 외국어 설정해서 자녀의 강점 했더니 송선생님께서 이렇게 나오네요. 자녀의 강점 이미지. 이미지 여기에 적어서 애니메이터들 GIF를 네. 움직이는 이건 움직이는 거고 움직이지 않는 거는 그냥 자녀의 강점 그럼 이거 PPT는 이거 손가락으로 잘 지나나요? 구멍이 풀어버려 가지고. 맞아요. 너무 쎄 거. 아 저는 여기에서 재사용 가능 요소를 요거만 여기다 재사용 가능 거리만 다 나와준 건가? 네 맞아요. 없네요. 그죠? 저거는 인터넷. 어, 저도 잠시만요. 이건 저장 어떻게 하는 거지? 시리온 저장을 준비를 해서 이상한 저장. 이거 공유를 해야 되는 건가? 저장을 어떻게? 저장할 수 있는 게 키를 저장하는 거 이거 이거는 지금 그거여가지고 아니죠. 컨셉 자체 갤러리에는 아마 근데 이거는 내용을 복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미지 재생한다 그러면 네 이미지 재생하려고 하면 뭐를 꼽으면 내일 대표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하면 갤러리 들어갈 수 있어요. 아 그러네. 네.
뽑기하고 찾기가 위에 있잖아요. 네. 그 냉방이 이게 옆에는 사진. 아 이게 들어가야지 될 것 같아. 뭐 하나를 누르면 이게 아마 앱이랑 이 웹이랑 또 달라서. 얘는 웹이고 앱이어서 핸드폰 앱이어서 아마 그 설정 자체가 조금 다르긴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 들어가면 나중에 이런 거를 옮겼을 때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도 좋은 건 아니다. 크기 색상 재사용하는 아 요 근데 크기는 안 돼. 네. 지금 계속 시작되어 있어요. 오늘은 안 끊었어요. 아, 안 끊었어요? 네, 일부러.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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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 아니지만 새로운 영역이어서 좀 그리고 또 점 하나에 막 콜론을 찍어야 되는데 세미콜론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것 찍어도 안 되고 이게 문법 같이 아주 까다로운 문법 같아서 조금 아, 네. 아 간단하게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앞으로는 이걸 수시로 활용해 주시고 집도 쓰고 집에 가서 복습하고 그러지 마시고 수시로 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교사가 진짜 궁금해하는 온라인 수업이랑 훈련인데 빨리 말씀하시면 되는 거야 그냥. 자, 한 그 파워포인트를 검색하는 공식이 파일 타입 PPT다. 그렇죠? 그렇다면 한글을 검색하는 키워드는 도구 검색 도구에서 한글입니다. 아니고 한글에. 네. 오케이, 전잘하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 왜 학교 뭐 나가면 학교에서 거치장 계획서라든지 뭐 이런 거를 요구할 때가 있다고요. 문서로 그럴 때 이것과 관련해서 뭐 이렇게 좀 작성해 줄 수 있나 그럴 때 파일 타입 땡땡 뭐 H WP 그러면 한글 문서 우리 한글 문서 다 나와 뭐 안전교육 성교육 그러면 그거에 관한 문서를 검색할 때 만들지 마. 저는 왜 만들면 바보야. 이미 누군가가 만들면 다 올려놓은 걸 내려받아서 편집해야 돼. 그게 창의력이야. 창의력이란 뭐야? 편집력이야. H2 파일 그리고 제가 아차산 올라가서 파워포인트 내려봤는데 어느 날부터 파워포인트에 대해서 애들이 시들해지는 거야. 이런 소리 나오는데 그것도 잠깐이야. 또 모자라 애들이 또 심심해. 그렇다면 그 당시에 졸라맨이 졸라 유행할 때 졸라맨이 뭐냐 플래시가 GIF가 아니야. 플래시. 그래서 아차산에 이제 저는 이게 놀기를 잘하는데 노는 게 원동, 창의력이 원동입니다. 책상머리에서 아이가 안 나와요. 오늘 끝나고 또 아차산 가서 어떻게 온 거 있던데. 산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 아차. 그렇다면, 플래시를 검색할 수도 있겠네? 구글에서. 와, 그걸 하고 미친놈처럼 산에서 만세 삼창을 했어요. 자, 그건 무엇일까? 이런 난이도가 있네. ABC의 플래시. 인터넷 준비해가 플래시를 검색하고 싶다. 그러면? 파일 타입? 플래시 아니고? 네. SWF. 쇼베이브 플래시에서 SWF. 세상에 재밌는 것들은 다 내 손 안에 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은
게임은 GIF는 게임이 안 돼요. 근데 플래시는 게임까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가서 애들 눈높이에 한 시간에 게임 한 두 개 써놔 싹 집어넣어줘. 애들이 눈 청청하여. 걔네들이 주로 개기고 떠들고 딴짓하는 애들인데 걔네들 게임을 하도 해가지고 게임 나오면 다른 애들보다 빨리 잘해요. 그게 역시 학습자를 건드리 활용. 그 다음에 이번 시간은 그리고 움직이는 이기는 어떤 단어를 집어넣어주면 된다? 애니메이티드 GIF로 좀 자신감이 좀 생기지 않으시나요? 네. 사다가는 저는 이 공부를 300만원짜리 비전하고 생각해요. 파일 타입. 네. 그 다음에 플래시는 어떻게 SWF. SWF. 그러면 그것도 가셔서 검색해서 내려받으시는 거예요. 주소 줄에 아 잠깐 거기 보여주시죠. 네. ABTV하고 파일 타입 SWF. 자녀의 강점에는 별로 안 되는데. 자녀의 강점은 아니야. SWF. 땡땡. SWF. 여기 이미지 탭이 걸려 있으니까 전체로 누르셔야 돼. 왼쪽에. 전체. 그러니까 제가 수업의 달인처럼 유명해진 거예요. 수업을 나름 오는 거지. 애들이 재밌어 주고. 그래서 그게 오셔야 되잖아. 왜냐면. 이게 프로그램이. 그렇지 않고 있는 거야. 방법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합니다. 커서 줄 대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대상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플래시를 써고 특히나 중딩이 고딩이를 수업하시는 선생님 계시면 필수예요. 이 정도는 돼야 봐주지. 마찬가지 다 다음 시간에 이렇게 커서 대고 다른 이름으로 대상을 하면 자, 진작에 알았으면. 저작권은. 그냥 도시에서 끊는 거 저작권. 그럼 왜 올려놔? 남이 안 쓸 거면 뭐 때문에 올려놨어? 그냥. 누르면 닫혀. 저작권은. 평생 그러네. 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앱을. 네. 선생님들이 올려주신 그 소감문, 스크래치 페이퍼 소감문 같은 거, 또 지난 시간에 그 석 달이면 90% 나의 다짐 이런 거, 이런 거 올릴 때마다 제가 그걸 하죠. 근데 도대체 동선형 잠을 몇 시간 자겠나 이런 걸 하냐. 지하철 타고 가다가 하거든요. 그러면 손 안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상으로 이미지를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앱인데 아이폰 쓰시는 분 계신가요? 아이폰? 아, 다 안드로이드? 아이폰? 아이폰이면 거기서도 그럼 뭐라고 검색을 해야 되나? 아이폰 거기서 앱을 영상 만드는 앱 보여줄 거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은 다른 거 쓰셔도 돼요. 키네마스터 여러 가지 있어. 그런데 좋은 프로그램 찾아서 방랑하지 말자. 하나 탑 알고 그거를 그냥 좋을 때까지 하는 거. 그게 제일 현명해요. 다른 이제 비디오쇼라는 게 있습니다. 비디오쇼 앱을 내려 구글플레이에서 영어로 비디오쇼. 자, 세계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써드릴게요. BDO 한국어 쇼라는 앱.
비디오 쇼보다는 내린다. 이걸로는 안 되는 현상이 한 천 년쯤이야. 이거 왜 그러냐? 애들이 작품을 만들면, 저는 애들 수행 평가를 전부 작품이라고 말해요. 애들이 뭔가 작품을 만들면 그거에 피드백을 줘야 될 거야. 애들 좋아. 그 하는 네이버 하는 내려가서 여기 네, 그 클릭. 2020 버전이나아니요 네, 그래. 친한 거 어제만 그 영상으로 만드는 과정을 아니 어플 어플리케이션 그래서 모미팅이라는 게 있고요. 지금 이제 성경만을 모아서 누구만 올려주죠? 맨 마지막에 불러주기에 다음 것을 이용해 자동으로 다 만들어져요. 네. 무료로 받으면 무료. 무료로 받아도 다 됩니다. 무료는 그 글자가 써있긴 한데 무료 오케이. 무료 동영상. 3일 무료? 네. 뭐야? VIP 1년에 32,000원. 아니 그거 할 필요 없는데 무료판이 있을 텐데. 3일 무료하면 지원부도 깔고 그렇게 하시면 돼. 이건 뭐 약한 일이야? 구글 플레이로 가서 다시 검색 좀 해보시죠. 비디오쇼 말고 그 개발 우리는 참 그런 부분에 매몰 차지 못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하잖아요. 그럼 바로 유료화해버리고 대신에 프로그램을 정교화해요. 우리는 무료화가 나중에 회사 망해요. 이거는 동영상을 편집하는 거. 네, 오늘은 그러면 3일이 되니까 3일하고 뭐 삭제해버리지. 무비 메이커라는 무료 그것도 그래. 그것도 있는. 그것도 괜찮아요. 네. 어쨌든 간단한 다 간단합니다. 삭제로. 자 그러면 영상 만드는 거 화면에 비바 비디오 쇼에 보면 왼쪽 맨 위에 비디오 편집이라고 돼 있. 아 비디오 편집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죠? 어디였어?
쇼? 비디오 쇼. 네, 비디오 편집이요. 네? 왼쪽에 비디오. 건너, 이름은 광고니까 건너뛰고. 슬라이드. 네, 슬라이드 요겁니다. 맨 왼쪽 위에 슬라이드. 슬라라고 써있는 거 클릭하시고. 그리고 조금 아까 내려받으신 사진들. 녹장 있죠? 어디에 있을까요? 다운로드 폴더에 있겠죠? 다운로드 폴더 들어가셔서 그걸 불러오세요. 그러면 다 한번 만들어지는 거예요. 끝이야. 슬라이드 쇼를 해요? 비디오 편집을? 아, 비디오 편집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슬라이드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비디오 쇼. 다른 프로그램들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 쇼 눌러서 아까 다운로드 폴더에 아까 내려받은 네 개의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그걸 딱딱딱딱 선택하세요. 오늘 이거 작품 만드셔서 올려주셔야 돼. 다음 것은 네. 그러면 미리 내려가죠? 클릭하면 다음 건 누르세요. 빨간색. 그러면 된 거예요. 다. 네, 요게 기본은 비디오 쇼에서 제공하는 기본 문제입니다. 가까이 서 네, 제가 비디오 쇼가 무료가 아니니까. 그렇지. 다른 걸 해야지. 슬라이드 쇼 여기서 다운로드 폴더 아까 다운받으신 거 네 개가 여기 있었죠? 그럼 이제 클릭합니다. 그리고 다음 것을 눌러주세요. 다음 거 눌러주시면 다 완전 된 거예요. 자, 거기까지 진도가 다 나가야 됩니다. 네 개 사진 올리는 것까지. 아, 여기 이게 음악과 함께 돌아가는 요 장면까지 다 오셨나요? 네. 혹시 못 오신 선생님 계신가? 아니면 이게 제 GIF 그거는 너무 걸러가야 돼요. 어떻게 걸러가? 네, 됐어요. 일단 뭐 같이 해야 돼. 다른 사진, 다른 사진. 다른 사진 녹자가 안 떠나요. 임시 저장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네, 편집에다 넣는 거예요? 응? 아, 그냥 놔도 돼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틱톡 설치 스타일. 그거는 X. 사진이 양식이네. 몇천 원. 플래시 아닌가? 플래시 아닌가? 어미지 동영상. 아, 여기 아까 그럼 아까 그걸 왜 지원되다는 메시지라고. 아, GIF 여기 있나? 지금 움직이는 영상. 네, 움직이는 영상. 움직이는 영상. 못 봤나? 네, 움직이는 영상. 저는 다른 걸로 했거든요. 네. 다른 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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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분
나름 편집기로 했거든요. 네. 이게 다운받지금 다운받아가지고 무료 무료 네, 사진으로 어디까요? 다운받아 알려드릴게요. 네. 그거는 다운로드에 있어요. 그럼 이걸 사진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런 앨범 음악과 함께 네? 음악과 함께 무료 이렇게 아 이런 이 앱인데 이거는 이거는 네. 지금 저기 바로 다운해가지고 사진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편집됐거든요. 요 음악과 함께 무료 무료 슬라이드 쇼 동영상 들어가 가지고 구글에서 네 잠깐만요 그러니까 뭐 이거 음악과 함께 네 앱이요 앱이요 네 구글 플레이에서 구글 플레이에서 네 음악과 함께 이렇게 생긴 영어야 요거 예 그거 그거 이거 사진 추가하니까 바로 영상이 만들어지니까 밴드에다가 올려주시면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자막 넣고 뭐 이런 건데 그거는 또 이렇게 눌러보다 보면 또 다 나와요 거의 그게 말로동이지 근데 네 그래서 머리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 음악과 함께 무료 비디오 편집. 네, 이거 이제 지금 여기 아직 다운이 안 됐으니까 열기 눌러가지고 사진 찍어보니까 바로 이렇게 나거든요. 아, 그래서 잘 됐어요. 이게 어디서 나요? 이거. 누군가는 요즘 또 카피레프트 저작권 프리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어서 네, 축하해요. 펠리컷이네 펠리컷 슈퍼가 있어. 근데 하나만 알면 나머지도 다 술술술술 다 풀리게 돼. 펠리컷. 그러면. 저장할 때 GIF 모드로 하는 건가요? 라고 온라인 참여하시는 장은경 선생님께서 여쭤보셨어요. 네? 올라올 때? 저장할 때. 네. GIF 모드로 저장하는 거냐고 여쭤보셨어요. 아니, 아 저장할 때, 아 비디오 쇼를 저장하실 때. 네. 네. 저장하시면 누르시고 그거 누르면 이제 시작하는 건가요? 갤러리에 저장 갤러리에 저장 눌러서 여기 모드가 이렇게 여러 개 나오고 갤러리에 저장을 누르셔서 이 1080 모드 GIF HD 모드 고정이 들어있는데 제가 가까이 가서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화면이 잘 안 보여요 선생님. 네. 이걸 카메라 렌즈에 맞춰서 보여주세요. 네. 됐어요? 이거요, 이거. 좀 더 내려. 네. 아, 네네네. 나왔어요. 저장하기 누릅니다. 갤러리에 저장을 눌러주세요. 네, 저장 모드가 4개, 보통 몇 가지 되는데, 장단점이 1080 모드면, HD 모드 정도가 좋습니다. HD 모드. 고속 모드는 화질이 좀 떨어지고 빠르니까 속도가 빠른 만큼 화질이 좀 떨어지고 HD 모드 정도로 하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화면을 계속 열고 있어야 되는 게 좀 불편해요. 딴 짓을 못해. 그러면 요거를 공유합니다. 공유 단추 눌러서 우리 밴드를 찾아 더 많은 도마는을 누르면 조금만 더 내려서 네 밴드 밴드 있죠? 밴드에서 우리 강사 영상 과정 밴드 골라서 요거 그래서 틀 하면 바로 올라갑니다. 그냥 첫 작품 뭐 이런 정도로 이거 만들어서 저도 올려요? 첫 지금 저는 아직 헤매고 있어요. 선생님
네이버 밴드에 올려주시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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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에다 올려도 돼요? 카톡방에? 네. 저기도 올리죠. 네. 카톡에다. 자, 그러면. 밴드에 제 영상으로. 그거 아니에요? 현식 선생님 올리셨습니다. 어, 최영수 선생님. 올라갔어요. 네. 최영수 선생님, 이 치유의 힘이 있다 이거죠, 우리 사랑. 애기 찾는 거. 아, 아이고 정말. 뭡니까? 좋네. 어이, 이제 달인 대신에. 개인 가회. 불법인데. 개인 가회. 네. 근데 지금 왜 이제 아까 다운 받은 게 잘못됐다 싶지. 다운이 안 됐어. 너희가 아니면 파일만 있어서 이미지가 안 돼. 내가 받은 거야. 그런 거 같아. 일단 다른 사람이 한 걸 봤는데. 비디오쇼. 어디 보자. 그거 아닌데? 선생님 비디오 편집하고 슬라이드 쇼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비디오는 비디오를 불러와서 편집하는 거예요. 몇 장 한다고 된 거예요? 여기 하시고 좀 보시면 일단 숙제를 완성해 보자. 핵심네. 몰라서 못했지. 이게 HD랑 그걸로 쓰면은 무료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고화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고화질이니까 잘 안 돼. 생각이 올라갔어요. 진짜 어렵네. 이게 제가 알아놨던 근데 비디오 쇼를 하면은 워터파크가 있는데 비디오 쇼라. 네. 아까 제가 말한 거라면은 워터파크가 없어. 아 아직 안 되신 분. 35분인데 우리 밴드에 올라간 거 작품 좀 보여주세요. 아, 그러면 밴드를 들어가야 돼. 네. 자, 이제 선생님들이 하신 거 작품을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기다려주세요. 근데 이거 GIF만 비디오 쇼
사진 지하에 다시 찍어야 돼. 어려워요. 오늘 열공하고 계십니다. 오늘 뭐 점심 든든한 거 좀 잡으셨는데 가족관계와 의사소통 김수경 선생님께서 올려주셨네요. 네. 가족관계 센터장님 배경 음악 오케이. 네. 주제 ADHD는 병이 아니다. 윤홍재 선생님은 ADHD와 관련된 노기질이 영상을 편집하셨네요. 장윤숙 선생님 예쁜 꽃? 아 여름 꽃들이다. 연 꽃 7월의 꽃이네. 어제 어디 가셨을까? 저희 집 연꽃이 있어요? 네. 헐. 아, 양정 때? 김미경 선생님? 아, 아, 인터넷 중독인가 보다. 오, 주제 잘 고르셨네요. 이, 지금 이미지에다 글씨 쓰신 것도 기술이네, 지금. 이게 갤러리에서, 갤러리에서 글씨 쓰는 기능들이 있어요. 우리 이거 이런 거 슬슬 재밌게 유쳐나가지고 네, 김미영 선생님 작품 상 인터넷 중독을 해주셨고 장은경 선생님 ADHD로 하셨나요? ADHD로 해주셨네요. 네, 일방 최호선 선생님 아이고, 예뻐 죽겠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고 지금 댁에서 지금 고생하시는 선생님들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도 고생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뭐 되는 대로 올려주시고 지금부터 20분까지 휴식하시고 2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교시 마무리 멘트를 할 때요. 사진을 많이 찍는데 정작 그게 지금 제가 보니까 10만 장이 넘어가 하드에 하드 뭐 몇 기가를 찾아보는데 그거 언제 써먹냐. 저는 그래서 어디 가서 여행 가서 하드 영상만 그거 올려버려 유튜브에. 어디 갔다 매달 며칠 양평 5일장 그러면 그때 유튜브에서 양평 5일장 검색하면 나도 좋고 난 그거 보고 싶은 사람 보여주고 야 양평 5일장 가자 그러면 그 영상 찍어서 이런 재미가 있구나.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야지 사진 관리 안 됩니다. 누가 관리해줄 거야? 내가 관리하는 게 아주 손쉬운 방법.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좀 쉬세요. 오늘 제일 힘드셨지?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오세요. 저희가 컴퓨터 세대가 아니라서 이런 게 진짜 어려워요. 오케이, 그렇죠. 근데 하나 뚫려서 재미를 맛보면